전라도 쪽에는 이 눈이 지금 폭설이 내렸네요. 온 세상이 지금 하얀 눈으로 다 뒤덮었습니다. 이 옆 주변에 이 논밭 이 풍경 안 보이소? 진짜 온 세상이 하얗네. 동굴 여기서 봐도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동굴이 그 총 한 6년 그 기간이 걸려가지고 동굴을 그 팠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동굴 내부에 들어와가 있는데 이 내부에 들어와가 있으면서도 이 사이사이에 그 9개의 동굴을 또 이 주인장님이 파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작 비용이 6년 동안 3억 가까이 이 동굴 판다고 돈을 갖다가 그 내부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네요. 참 인간 승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안에도 동굴, 저기도 동굴, 여기도 동굴. 이 안에도 이 동굴이 또 길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와, 이 안에도 뭐 방인지 뭔지 엄청나게 지금 큰 게 지금 하나 보이거든요. 지금 어두워가지고 살짝 안 보이는데 이거는 뭐 막걸리 와인 발효실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내부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 바닥에 한번 보이소? 이게 바닥에 타일인지 뭔지 이 동굴처럼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무슨 지하 벙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분위기가 참 희한합니다.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동굴 같은 느낌 안 들지요? 진짜 깔끔하게 진짜 잘 만드셨네. 요 안에 혹시 주인장님 계신가 모르겠다. 주인장님 계세요? 누구세요? 예, 지금 놀러 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그 뭐예요 그게? 아, 여기요, 우리 손님들 위해서. 예. 토종닭 엄나무 배추입니다. 예. 오.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엄나무 백숙입니까 이게? 예, 엄나무 토종닭 배추입니다. 와, 이것만 봐도 뭐 엄청난 기운이, 그 건강한 기운이 막 느껴지네요. 아, 이게 동굴에서도 이런 것도 또 음식 체험 할 수가 있네요. 아, 여기 저 펜션에 오시면 예. 예약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동굴에 들어와 보니까 동굴 길이도 상당하고 또 사이사이에 동굴이 또 8개인가 9개인가 있던데 그 동굴에 대해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6년 동안 팠고요. 예. 여기 길이는 직선 거리로 50m고요. 양쪽 사이드가 50m 파져 있습니다. 9개의 굴이 있고요. 진짜 대단하시네. 네. 거의 6년 동안 저 거의 대부분 혼자서 작업을 다 하셨다고 하시던데. 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원래 이거 하시기 전에는 그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요리 전문가. 예, 저는 원래 요리사입니다. 예. 예. 35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 파는 거하고 요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예,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맛보실랍니까? 와, 고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 자, 한잔 드셔보십시오. 이게 저 주신 겁니다. 네. 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동굴에서 맛보는 이 음나무 백숙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니까 닭맛이 더 구시한 것네요. 아, 제가 이 음나무를 직접 재배해가지고 넣어서 닭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 진짜 쫄쫄하고 막 닭이 살아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와인 한잔 해보시랍니까? 아, 와인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진짜 구시합니다. 아, 제가 직접 한번 요 와인입니다. 아, 색깔이 이거 좀 특이하네요, 그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머리도 안 아프고요. 트름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자, 단단합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예, 제가 직접. 그럼 정확한 명칭이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요? 막걸리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 막걸리 와인. 네,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막걸리 와인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거 많이 먹고 보통 막걸리 뒷골 땡기는데. 이게 술은 좀 머리도 안 아프고 트름도 안 나온 술입니다. 진짜로요? 네, 아주 건강해. 특히 저녁에 잠 안 오실 때 한 잔 먹고 주무시면 끝내죠. 그럼 믿고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조금만 맛만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와인 맛도 나면서도 딱 보니까 이게 여자들 취향 딱 그 맛이네요. 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거 막걸리 와인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은데. 아주 건강에 좋은 술입니다. 그래, 이 원료가 뭐 들어간 건데요? 찹쌀하고 누룩하고 다른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토굴 안에서 발효시킨. 아, 이 토굴에서 발효시킨 거예요? 네, 와인입니다. 이건 이거밖에 맛을 못 보네요. 네, 저 우리나라에서 저희 집만 있는 술입니다. 네. 자, 우리 마카롱님들 드셔. 보물 창고가 있거든요. 진짜라요? 예, 한번 보실게요. 아, 고맙습니다. 야, 또 무슨 보물을 얼마나 또 많이 숨겨놨길래. 저희 보물 창고입니다. 저희가 예. 만든 막걸리 와인인데 지금 바로 내리고 있거든요. 예. 한번 보실래요? 예. 자, 한번 봐보세요. 어, 네. 이 뭔가 불보라 올라온 거 같은데요? 네,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찹쌀을 40kg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다문제가 오늘 5일째거든요. 예, 예. 열흘에서 한 보름 사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온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 토굴에서 이래 발효하면 맛이 더 저 네. 숙성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구나. 네. 이 동굴을 돌아보니까 와인이 되게 많네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세계 여행 다니고 수입한 와인들인데 예. 너무 많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 취미가 어디? 세계 일주했습니다. 30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몇 개 나라야? 30개 나라 여행했습니다. 30개 나라요? 예. 저는 한 군데도 못 가봤네. 같이 가입시다. 아, 그러니까 네. 다 모으셨구나. 예.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파신다고요? 예, 판매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둘러보니까 집들이 하나같이 좀 독특한 모양이네요. 아, 예, 좀 독특하죠. 제가 이게 2004년도에 예. 그 전라도에서 첫 번째로 펜션을 지을 때 예. 일본 가서 이거 디자인을 보고 왔거든요. 아. 일본 그 도쿄에 갔는데 예. 도쿄에 근교에 산에 이렇게 예쁜 펜션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개별동으로 15평짜리, 10평짜리, 35평짜리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이게 10개 정도 됩니다. 10개요? 예. 와, 그러면은 이거 저 기간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한 6년 걸렸는가요? 그래요. 예.
아니 보기만 해도 집이 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스머프 영화가 네. 있는데 그 집하고 좀 비슷한 느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스머프 집이라고 하고 하여튼 버섯집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예. 잠을 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아주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예. 혹시 그 집 내부도 구경 한번, 가능할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따라오세요. 예. 근데 외백에서 봐갖고는 식들이 황토 재료 이런 건강 재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네요. 진짜 저희가 여기서 나온 황토로 예. 직접 다 마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15평짜리거든요. 아, 이 안에 또 내부가 예. 상당히 또 특이하고 또 온화한 그런 느낌도. 와, 여기가 밖에서 이런 또 풍경이 이런 풍경이 정말 괜찮네요. 여기 봄 되면 수소나 여름 되면 수국이 활짝 핍니다. 이게 완전히 뭐 한풍이 거림 같다. 네, 죽입니다. 네. 와, 이런데 살밤 자면 뭐. 근데 이거는 벽에 걸린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옛날에 여기 씨앗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 망태기 좀 비슷한. 네, 옛날에 골망태 저희 상호가 예. 집으로 엮어서 만들었던 그 망태기를 골망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 중에 일부분 그 시오쟁이라고 예. 여기다가 팥곡식을 담아놔서 뿌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아. 아, 여기는, 이건 밖에 세면대. 네, 여기 화장실. 아, 여기도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네. 널찍하게 그렸네요. 여기 이제 거실. 와, 거실에도 통창문이 있네요. 네, 여기도 밖에 전경이 끝내줍니다. 사장님, 이런 데서 하룻밤 자고 오려면 진짜 닭백숙 먹고 너무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힐링됩니다, 힐링. 그렇죠. 네, 아주 전망도 좋고요. 여기 처음에 지을 때 예. 밖이 저 뷰가 다 좋으라고 이렇게 별동으로 하나씩 뷰가 보이게끔 설계를 했거든요. 원래 이쪽 계통 아니시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요리사지만 세계 예.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원도 가꾸고 펜션도 짓고 또 요리도 하고 또 와인도 담고 그래서 제가 와. 조금 다방면에 좀 손재주가 대단하십니다. 손발이 좀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보자. 아, 이쪽에 냉장고, 네. 그 간단한 뭐, 저, 예, 싱크대, 간단한 네. 요리 같은 건 여기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드셨다. 아, 저희 정원의 일부인 카페입니다, 여기가. 아, 아 예. 그 카페도 참 이쁘네요. 밖에 소나무도 많이 보이고. 아, 제가 직접 디자인 하고요. 예. 어, 여기 정원이 한 15,000평 되거든요. 15,000평요? 네. 엄청나게 크네요. 차밭이 5,000평. 예. 아, 봄 3, 4월에 수선화가 5,000평. 그 다음에 6, 7, 8월에 수국이 5,000평. 총 이게 15,000평입니다. 이거 봄 되면 완전 꽃밭이네, 그죠? 완전 꽃이 여기 한 180여 가지 수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에는 이거 저 펜션 하기 전에 그 요리업을 하시면서 그 나름의 그 뭐 성공도 조금 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를 또 만드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 그렇죠. 제 이제 원래 고향은 화순인데 예.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여기 와서 펜션 하면서 예. 15,000평의 정원을 가꾸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정원이 이제 담들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세월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낀 걸 여기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가꾸는 정원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많은 수목이 있지만 예. 씨앗으로 심어서 다 가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20년 되니까 예쁜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뻐질 것 같고 지금도 뭐 저희는 이게 예. 진행형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부럽네요. 세계 여행 그 몇 개국 지금 다니셨어요? 30개국 여행했는데 각 나라에 친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부자시네요. 예. 그 앞으로 더 다니실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 왔던 데를 떠나려고 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근데 이게 여행 세계 여행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원래 그런 어릴 때 꿈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올락 그런 걸 좋아해서 아. 다니다 보니까 또 저희 집에 1년에 외국인들이 한 300명 정도 오시거든요. 아, 예, 외국인도 많이 오시는구나. 네, 많이 오시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와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여행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
꿈꾸게 됐죠. 진심으로 부럽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